혜진이가 우리한테 항상 그러잖아요. 우리 한번 뭐 밥 한번 먹어요 그랬는데 맨날 현호만 챙겨주는 거야. 어, 현호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현호가 뭐 어, 태진이 형이랑 술 먹었는데? 뭐 이런 것도 있고. 어?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한 번 먹어도 한 열다섯 번 먹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. 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제 친구예요. 그래? 사실 나도 한 번 언제였지? 태진이 집 앞에까지만 가본 적이 있었어. 집 앞에. 집 앞에. 저도 집 앞에는 가본 적 앞에까지. 나도 집 앞에 한 번 가봤어. 집 앞에. 짝사랑이야? 뭐야? 아니야, 그게 아니라 들어갔지. 연습. 맞아. 연습 때문에 태진이네 가서 내가 이제 얘기했고 또 만나서 같이 움직인 적은 있었었거든.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. 우리 이거 촬영 끝나고 집에 가면 차 안에서 다. 제대로 힐링이다.